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젠블로 다이스 게임입니다. 한 명부터 네 명까지 할 수 있는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주사위를 굴린 후 주사위를 선택해서 알맞은 조각 타일을 색칠해 가면서 채워가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물 살펴보시면 시트지 한 장, 그 다음에 주사위, 색연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블럭커스 다이스 게임, 블럭커스 트리미노 다이스 게임과 비슷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지를 보시면 육각형 모양의 그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1부터 6까지 해당되는 조각 타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각 플레이어들은 시트지 한 장, 그 다음에 색연필 하나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고요. 선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굴립니다. 그리고 선 플레이어 먼저 주사위를 하나씩 골라 가진 다음에 해당되는 타일을 하나 선택해서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부분은 여기 점으로 찍어 놨고요. 여기 중에서 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해당 타일을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색칠된 조각은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플레이어들이 색칠을 다 했다면 색연필 왼쪽으로 넘기시고요. 선 플레이어도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기면 되겠습니다. 색연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색칠을 하게 되고요. 다른 색깔 색연필이 오면 여기 여섯 군데 중에서 색칠하지 않은 부분에다가 다시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미 색칠한 색연필이 오는 경우에는 자신이 이미 색칠했던 타일과 연결되게 색칠하시면 되는데요. 젠블러의 경우에는 꼭지점이 닿거나 면이 닿지 않고요. 꼭지점에서 나온 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블럭커스와 약간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차이점을 잘 알고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꼭지점에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색깔과는 면이 닿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 하시다가 해당 주사 위에 있는 타일 모두 다 체크해서 선택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선택한 조각 타일을 그릴 수가 없다면 보너스 칸 하나씩 지워 나갑니다. 자, 그러다가 더 이상 보너스 칸 지울 게 없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표시할 수가 없다면 게임을 끝내시고 점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럭커스 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색칠되지 않은 빈 칸의 개수를 세워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이 젠블러 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타일의 이 조각 개수를 점수로 매기면 되겠습니다. 총 100개로 맞춰 보았고요. 남아있는 이 조각 개수를 세워서 점수를 매기면 되겠고요. 당연히 점수가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좀 살펴보면요. 처음에 빨간색 시작 지점에서 색칠했죠. 자, 다음번에 또 빨간색이 오게 되면 이 꼭지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꼭지점과 이어진 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에 자신의 조각이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색깔과는 이렇게 면이 닿아도 상관없지만 같은 색깔인 경우에는 이렇게 꼭지점과 이어져 있는 라인과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의 경우에도 여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이어져 있는 라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끔 색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굴리고 해당되는 눈에 나와 있는 조각을 골라서 색칠하는, 그 다음에 자신의 턴이 끝났으면 색연필을 전달해 가면서 하는 것은 블록커스 다이스나 트리미너 다이스하고 게임 방식은 유사한데요. 실제로 색칠하는 규칙은 블록커스하고 젠블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수 계산 방식도 이빈 칸을 체크하는 블록커스 다이스하고 젠블러의 경우에는 조각의 개수 세는 거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그 실제로 게임해 보시면서 그 차이점이나 또는 보완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주사위로 할수 있는 블로커스, 그 다음에 젠블로 이렇게 게임을 구안해 봤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한번 조언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시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지인분들이나 모임에서 활용하실 때는 출처 모나카 TV에서 만든 거라고 안내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젠블로 다이스 게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